게임도 알고야 더 재밌다. 안녕하세요, 소울테이커입니다. 자, 저는 지금 섹토르 트라이볼 챌린지 두 번째 타워를 하기 위해 들어왔고요.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타워에서는 실버, 은색과 브론즈 동색 계열만 사용을 해야 되죠. 우선 팀은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타워 첫 번째 탄 바로 들어갑니다. 얘도 참 이게 잭스처럼 이렇게 기본기가 눌러도 이게 안 들어가네요. 자, 그럼 두 번째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멈춰 있길래 순간 놀랬습니다. 갑자기. 계속 이게 초반부터 좀 시작이 안 좋네요. 계속 렉이 생기네요. 네, 세 번째 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판도 이렇게 잘 마무리했고요.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 번째 판인데요. 상태 이상이 걸렸죠? Regeneration. Enemies regenerate health over time. Regeneration은 회복이죠? 회복. 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을 회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타워, 네 번째 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네 번째 판 끝냈습니다. 자, 두 번째 타워 3분의 1 완료 보상으로 2000 코인을 얻었습니다. 자, 다섯 번째 판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판까지 완료했습니다. 그럼 바로 여섯 번째 판 들어가 봐야 되겠죠?
네, 여섯 번째 판 완료했습니다. 네, 일곱 번째 판도 바로 들어갈게요. 이게 방어를 하려고 해도 약간 그저 병장도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. 그래서 약간 못 막았는데, 자, 여덟 번째 판 상태 이상이 걸렸죠. Timed. When before time expires. Timed는 제가 두 가지 그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정해진 시간이 있거나 이제 처음부터 시간을 잰다라는 상황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이 지금 상황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,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시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승리를 하라라는 말이니까요.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거겠죠. 자, 그럼 여덟 번째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여덟 번째 판까지 완료했습니다. 자, 두 번째 타워 3분의 2 완료 보상으로 2500 코인을 얻었습니다. 자, 그럼 아홉 번째 판도 바로 들어갈게요. 네, 아홉 번째 판도 아주 순조롭게 잘된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자, 이제 열 번째 판 바로 들어가겠죠. 자, 열 번째 판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지금 편집을 해야겠네요. 사실 아까 20초 정도 남겨놓고 있었는데, 그래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옮겨주는 것이 좋습니다. 얘 어디 갔냐? 얘가 지금 장비를 껴준 이후로 파워가 더 세져서. 네, 11번째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얘한테 장비를 껴준 이유가 그 파벌전쟁에서 샤올린 마스터 쿵라오랑 이렇게 대결을 하다 보니까 이 파워를 아예 더 세지게 해야 돼서, 네, 그렇게 해서 장비를 끼웠는데, 자, 일단은 11번째 판 마무리했고요. 글쎄, 일단은 만렙까지 올렸습니다. 그래서, 네, 두 번째 타워 마지막 탄이죠? 상태 이상이 걸렸는데요. Dark Magic.
Your team takes damage as the match goes on. Dark Magic은 저주를 건 거죠. 그러니까 흑마법. 그러니까 당신의 팀은 전투가 진행이 될수록 피해를 입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12번째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특수기 2를 쓸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간지나게 끝내려고 예 12번째 판까지 마무리했습니다. 자, 두 번째 타워 완료 보상으로 만 코인을 얻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는 두 번째 타워까지 모두 끝냈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세 번째 타워 할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